카카오톡 선물 한 번쯤은 다 받아보셨죠? 저도 올해 처음 받았던 카톡 선물이 바로 이거예요. 갑자기 선물을 받아서 정말 감동받았었죠. 집에 화이트 사과 캔들 워머가 있지만 이게 더 이쁘더라고요. 디자인과 컬러가 마음에 들었고 양키 캔들까지 세트라 좋았어요. 불 끄고 보니까 은은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더군요. 그런데 세상에, 이렇게 깨져 있는 거예요. 선물 받은 건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고객센터에 전화하려고 하니 1대1 문의만 된다고. 그리고 이걸 다 입력하고 사진까지 첨부하라고 합니다. 해당 업체에서 연락이 오는데 좀 늦게 오더라고요. 전화가 아닌 카톡으로 상담했고요. 전구만 교체하면 될 것 같다고 전구만 또 보내줬어요. 며칠 후 새 전구가 왔고 깨진 전구는 버렸습니다. 그 후로 매일 자기 전에 켜놓습니다. 제가 안 켜면 아이들이 켤 정도라니까요.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향이 좋아서도 있지만은 원하는 밝기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. 저희 아이들은 너무 어두우면 무섭다고 잘 못 자거든요. 그리고 저도 힘든 일이 있을 때 멍하니 바라보는데 정말 힐링돼요. 사실 그분도 이거 보면서 힘내라고 보내주셨다는. 카카오톡 선물할 때 어떤 걸 해줘야 될지 정말 고민되잖아요. 이 캔들 워머 세트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